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아남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한미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비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덕전자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24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밟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분봉 상황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2% 넘게 하락한 이후부터 낙폭 줄여나갔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주들의 실적이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FOMC 회의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2월 FOMC 회의에서 스몰 스텝 0.25% 인상 가능성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벌써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경고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좀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또 채권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에서 5조 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만 2000선을 돌파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물로 작용하지 않고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레벨인 2450선을 향해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시장은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400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이제는 2400선이 매물대가 아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2400선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좀 많이 하긴 했죠. 1월 초부터 거의 계속해서 올라온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그런 뭐 퀄리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5조 가량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과열됐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찌 보면 생각보다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을 그때그때 소화하면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부 정도는 주식 비중을 늘려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장 초반에는 뭐 2%대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 2%대까지 크게 밀리면서 어려운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종가 부근에 거의 다 돌려놓은 상태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쪽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아주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작년 12월 고점인 2,500포인트 선까지도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에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답답한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여전히 낙폭이 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등은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 시에 분할 배선 전략을 가져가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안암전자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디오와 사운드 기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에 삼성이 하만을 인수할 때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좀 작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 하만과 페라리가 차세대 차량용 솔루션을 개발하자라는 파트너십을 좀 체결했다라는 점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저점에서 좀 조정 이후에 좀 1월 달부터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온 이후로 좀 눌림목이 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대 2,000원 하단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좀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현재 가격 좀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암전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반도체 장비 후공정 업체인데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올해에는 굉장한 외형 성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 장비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일본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마이크로소라고 해서 절단 장비를 국산화를 한 기업입니다. 2021년도에 국산화를 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모멘텀이 한미 반도체의 외형 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도 하지만 올해에는 그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EMI 실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에는 이 한미반도체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장비 매출도 잘 나올 것이고 신성장 동력도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뭐 전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빠질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장기적인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